안녕하세요. 청옥 시연입니다. 다리미나 이번 기물은 그 건륙연제 그 이게 따지면 우리가 향로예요. 우리가 보면 이렇게 향로 보세요. 손잡이 이런 식으로 있죠. 사이즈는 얼마 없어도 이거 향로가 맞으니까 이거 관심 있게 봐. 이거는 여성들 이렇게 쉽게 다 황비 아니면 또그 궁에 그뭐빈 그런 쪽으로서 사용한 것 같아요. 남자가 사용한 게 아니라 여자들 그 향로로 사용한 거니까 이거 관심 있게 보세요. 왜 이거 말하면 이거 보세요. 다른 것처럼 특이하게 이 코끝이 밑으로 가잖아요. 이거는 이 손잡이에요. 손잡이. 그리고 관지도 잘 썼어요. 보면은 여기 음각으로 해가지고 파가지고 대충 건륙연제를 썼고 아주 테트가 좋아요. 그리고 사이즈가 이 두청치고 참 막잖아요. 우리가 요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. 요 지름은 10cm고 높이도 8cm래. 아주 작은 기물이지만은 이 향로니까 우리가 매니아분들이나 뭐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소장감들이나 이런 거는 향로가 맞고 진품이니까 항상 이런 것도 이왜그 청옥시장에서 이렇게 보여주냐면 이제 있으니까 보여주는 거고 제가 우리도 수백 점 수천 점 있지만은 좋은 거 우리 시청자분들도 자꾸만 저 좋은 기물을 보면은 더욱더 여러 가지 보면은 또 나중에 손해도 안볼것 같고 또 나중에 이득이 또 많이 남을 것 같아요. 좋은 기물을 만나면. 근데 모르고 이런 기물도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맨 중국도자기 요즘은 섣불리 만나다 보면은 손해가 많이 날까 봐 내가 이거 보여드리는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단색조작이라도 항상 카메라에 담고 또 다른 거에 비유해 보세요. 그러면 어딘가 틀리는 게 있어요. 모든 그 완벽한 면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완벽한 면이 있고 특히 또 이게 카메라를 봐도 이 두청 그 청남유라도 할수 있고 두청이라 이러는데 아주 살아 있잖아요. 그리고 특히 이 코끼리의 그코 보세요. 이렇게 간질하게 만졌다는 것은 대단한 실력자 아니면 만들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이게 향로라고는 확실합니다. 내가 그 도로에서 봤고, 그러니까 향로니까 관심 있게 봤다가 나중에 참고적으로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. 그럼 감사합니다.